안녕하세요. 진전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이자 동료이면서 유명 유튜브 채널 박훈TV의 박훈추상화를 그립니다. 제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리지는 못해서 하는 핑계인데요. 훈이한테 사진 해상도를 좋은 걸 요구했는데 못 찾아서 없다고 하는지 진짜 없는지 아니면 해상도가 뭔지 모르는 건지 아무튼 낮은 해상도의 사진을 보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을 원하는 대로 뽑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건 예전에 유튜브 방송에서 훈이가 한 얘기예요. 오직 진실로만 승부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보자. 오래전부터 마음을 먹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용기내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많이 밉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면 틀림없이 제가 바뀌고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말주변이 좋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지만 오로지 저의 의지 하나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 초기 때 훈이의 각오를 담은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어요. 건달 소재로 방송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훈이는 조금 달라요. 건달 생활에 대한 미화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캐릭터로 해요. 그러다 보면 기대하는 캐릭터는 센데 스토리가 밋밋해서 구독자들이 떠날 수도 있겠다 걱정을 했는데 정말 잘합니다. 오히려 팬층이 더 두터워졌어요. 친구지만 신상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공개해야 되나 고민한 끝에 네이버 나무위키에서 공개한 내용까지만 저도 얘기할게요. 전남 신안 출신으로 72년생, 아직까지는 40대예요. 과거에는 인천 주한시쿠파 소속의 조직폭력배였습니다. 부두목 출신이라고 알려졌지만 본인 영상에서는 직접 밝힌 얘기로는 마지막 징역을 살 때 자신의 1, 2년 선배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총대를 맨 탓에 검찰청에서 주한시쿠파의 부두목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부두목.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건달들은 뭐 그걸 감투 썼다고 좋아하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출소 후에는 조직 생활을 접고 유튜브 방송과 건물 관리를 하다가 최근에는 일을 관두고 유튜브와 그림, 웹툰, 그리고 다양한 미술과 창작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내용으로는 전직 조폭 박훈이 지난 30여 년간의 조폭 생활, 그리고 조직 간의 싸움으로 얼룩져버린 교도소 복역 15년, 그 잃어버린 15년을 되찾으려는 한 남자의 좌충우돌 인생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훈이는 자기 스스로 저는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라고 양심 고백을 하고 신이 주신 보물인 아들 하나를 위해 떳떳한 아빠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하네요. 특기는 그림과 캘리그래픽이에요. 실력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고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수감자 생활을 담은 책 눈사람 미역국 저자의 요청으로 그림의 삽화를 그려주는 재능 기부를 또 했다고 하네요. 제가 책을 실제로 한번 봤어요. 그리고 당시 훈이는 기억 못하는데 복역 당시에 저한테 일러스트 관련한 책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구하느라고 애썼던 기억이 나네요. 그 인천 배달이 서점에서는 전문 서적이 팔지 않아서 홍대까지 가서 사줬거든요. 정작 당시 저는 비싸가지고 못 사왔던 책인데 징역살이하는 훈이가 안타까워서 한 두세 권 사준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훈이는 저 그림 외에 캘리그래피 또 캐리커처 등의 수많은 작품을 그렸고 만든 작품으로는 한자책 교본 제작, 자동차 정비 책자 제작, 그 다음에 폰트 제작 후에는 특허청에 등록까지 했어요. 이건 친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폰트가 정말 독특하고 예쁘면서 뭔가 힘이 느껴지는 폰트예요. 글자 하나 한자가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쓰는 건데 정말 독특해요. 그리고 폰트를 만드는데 몇 자를 만들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이 친구가 한 2000자인가? 뭐 2만자라 그랬나? 아무튼 많이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긴 하는데 그 친구는 별 가이드랑 정보 없이 그냥 만든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느낌에 이 정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 글자 수를 만들었다는 거는 신념 없으면 정말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웹툰, 애니메이션, 또 움직이는 이모티콘 제작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해요.
본인은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실력이 좀 타고난 것 같아요. 내일 모레 50인 나이에 이 정도 실력을 이렇게 빠른 시간에 배우고 또 그걸 또 생업으로 또 바로 만들어낸다는 건제 상식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림을 직업으로 하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또한 유튜브에서 본인이 담았던 조폭에 관한 얘기와 15년 복역하면서 있었던 교도소 썰 등을 얘기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또 재미와 감동, 그리고 건달에서 일반인으로 돌아와서 겪는 각종 인생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영상 대부분은 편집 없이 바로바로 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사실과 진실된 모습으로 가공하지 않고 보여주는 게 컨셉이에요. 현재 구독자 수가 7만이 넘고 수익도 상당합니다. 자기 수익을 유튜브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전에 보니까 국내 슈퍼챗 15위 라네요. 뭐 순위야 뭐 바뀌니까 지금 몇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박훈이가 허당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그게 또 대박인 것 같아요. 이건 연출이 아니라 진짜 허당짓을 간간이 하거든요. 일단 뭐 글씨를 잘못 읽고 소개를 한다던가 아니면 글을 갖다가 완전히 달리 해석해서 듣고 엉뚱한 얘기를 진지하게 얘기해요. 누가 그거 아니라고 막 댓글에 올려도 그냥 자기 혼자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그 유전 영상에는 아시는 분인가 봐요. 아마 팬 같은데 그 음식점 메뉴를 갖다 써달라고 후니한테 요청을 했는데 글씨는 정말 예쁘게 잘 쓰더라고요. 근데 있지도 않는 존재하지도 않는 글씨를 갖다가 정성껏 예쁘게 쓴걸 보고 제가 빵 터졌어요. 보니까 낙지볶음인가인데 복자가 쌍기역이 아니라 기역미음인가 이걸 받침을 쓴걸 보고 아주 웃겼습니다. 이거 진짜 연출 아니에요. 이거 진짜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독자들이 훈이를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하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사실 친하진 않았는데 그림 그린다는 게 결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훈이가 본격적으로 조직 생활을 하기 전에 디자인학원 다녔었거든요. 실력이 좋았나 봐요.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가 안간 걸로 알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훈이하고 서로 알게 된게 훈이가 이제 복역하고 있을 때인데요. 친구한테 훈이 복역 소식을 듣고 제가 뭐를 해줄까 고민하다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 그때 뭐 편지를 쓸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훈이 주변 친구들 소식을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한 7명 정도 친구 최근 소식하고 사진을 담아서 편지로 전달했는데 손글씨는 아니고 이제 제 워드를 쳐서 편지를 썼는데 글자 포인트는 13. A4 용지로 한 7장이 넘는 분량을 썼고 한 달에 많게는 두 통까지 해서 3년간 제가 편지를 썼어요. 무려 3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서로를 알게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편지 썼을 때는 이제 훈이하고 저하고 뭐 자네 뭐 뭐뭐 했는가 뭐 그러시게 뭐 이런 식의 대화체를 썼는데 뭐 현실에서는 그런 말투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오그라들고. 그래서 출소에 만나서는 그냥 뭐 일반적인 대화체로다가 했습니다. 출소 후에 제가 소식을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못하고 이후에 다른 친구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후니가 유튜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유튜브 컨셉이 그림 그리는 조폭이에요. 이제 제가 직업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후니가 몰라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바로 와서 그리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작업실에서 후니가 맨 처음 접한 게 유화고요. 유화로다가 아마 영상 보신 분도 있겠지만 영화 대부에게 돈꼴레오네 말론 브란도 초상화를 그렸어요. 뭐 일단은 제가 뭐 그리라고 하는 대로 그리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 필로다 그렸어요. 그림 그리면서 라이브 방송도 하고 해서 뭐 일요일날은 한 와서 두어 시간 이 정도를 그려서 한두 달쯤 완성을 했어요. 유화를 처음 접하는데도 적응력이랑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첫 작품이 이제 친한 유튜버인데 김명천 씨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훈이가 많이 바빠지면서 자주 보지 못하고 전화를 자주 해요. 그리고 스케줄이 맞으면 제 벽화 작업에서 같이 작업도 하고요.
훈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게 됩니다. 일단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정말 무표정이었어요. 작년까지도 무표정이었어요. 말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친구지만 편히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유튜브 하고 나서 점점 웃더라고요. 저도 지금 웃는 얼굴을 그리지만은 이런 모습은 별로 예전엔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아마 유튜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해하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웃는 얼굴 자주 봐요. 그래서 지금 그리는 그림도 예전에 훈이를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훈이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훈이가 나한테 그림을 갖다가 그려보라고 줬던 자기 사진 중에서 유일하게 웃는 얼굴이에요, 이게. 어쨌든 훈이가 많이 웃는 건 정말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입견. 제가 훈이를 조금 안다고 하는데 이 친구 잠재력까지는 제가 모르잖아요. 훈이가 거친 세상에서는 뭐 생활을 잘하겠지만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또 잘할 수는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또 유튜브 소재가 또 떨어지고 또 시청자들 반응이 또 시들어지면 그만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 예상이 전부 빗나갔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봤을 때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도 백수고 예전에도 백수였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백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친구 특징이 그래요. 일단 비관적이에요. 예를 들어 뭐 일 얘기를 하자면은 누가 무슨 일 같은 거 얘기를 하면은 다 안 돼요.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뭘 제안을 하고 일을 해봐라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부정적인 면 먼저 캐치를 해요. 그래서 야 그거 맨 처음에는 뭐 좋아 보여도 막상 하게 되면 뭐가 안 되고 뭐가 잘못됐고 뭐 이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친구도 뭐 자기가 한 얘기가 뭐 전부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든 간에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월급도 받고 뭐 사업을 하게 되면 돈도 버는 거고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뭐든지 다 알고 있고 또 뭐 안 좋은 부분부터 생각을 해요. 뭐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뭐 자유로운 사람은 아닌데요. 근데 훈이는 긍정적이고 거침이 없어요. 사실 뭐 학력도 짧고 본인 말로 배운 것도 없다는데 아주 과감해요. 그 과정이 힘든가?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아니면 노력에 비해서 보상이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일의 프로세스를 모르더라도 일단 시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난 안 배워서 못한다. 누가 또 지원을 안 해줘서 못한다. 이거는 자본이 없어서 맨몸으로는 그거 절대 못한다. 또 그건 또 해봐야 10명 중에 뭐 7, 8명 이상은 망한다. 근데 훈이가 그런 고정관념을 깨줬어요. 저절로 이런 명언이 생각나네요. 요즘 고인이 되신 현대 정주영 회장이 말씀하셨던 얘기인데 뭐 회복이라도 했어? 아주 큰 명언이죠.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사실 훈이가 그 개발했던 폰트 저보고 하라면은 안 합니다. 제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고 설령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수익이 있을지 예측하기 힘든 내용을 선뜻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 나이쯤 되면 그렇게 분석하고 안전한 쪽으로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훈이는 매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결실을 맺습니다. 또 요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훈이가 출판사에 제안을 받고 책 표지 디자인을 만들게 됐는데 저보고 해보래요. 사실 친구지만 그런 엄청 좋은 기회를 저한테 주는 거는 힘들죠.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했어요. 뭐 그림은 그리겠지만 디자인을 제가 돈 받고 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훈이는 시도하고 멋지게 성공해냈습니다. 실제로 책이 출판됐어요. 저는 사실 그때 제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훈이도 그냥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이렇게 손 놓을 줄 알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여태까지 훈이가 한다고 한 거 안 지키거나 못 지킨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선입견이었고 제가 훈이를
작게 평가했던 그런 선입견, 이게 잘못된 선입견이었어요.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제가 훈이한테 비하면 작가라는 칭호가 좀 창피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훈이한테 좀 떳떳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제 모자란 실천력과 도전정신을 높이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성공된 미래를 바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완벽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성공이 100이라고 하면 일단 70점을 목표로 할 거고 작은 것부터 규칙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훈이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가만 보면 실패는 나를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 시도를 안 하면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하지 않는 게 더 큰 실패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가 간단히 박훈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훈이 모습을 그리지만 박훈TV를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전부 보기 힘드시니까 인기 영상 한두 개 일단 봐보세요.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 계시겠고 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가볍게 시청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뭐 궁금하시면 제 작업실에서 훈이가 그렸던 대부 그림 영상도 한번 봐보시고요. 그러면 훈이가 그림 실력이 어떤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그림 거의 완성했다고 생각할 쯤에 훈이한테 한번 미리 보여줬어요. 마음에 들어 할 줄 알았는데 자기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다른가 관찰했는데 저는 못 찾겠는 거예요. 나중에 훈이가 직접 얘기해 주는데 자기 눈보다 좀 크대요. 그 말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물하는 눈이 조금만 다르다든지 아니면 코가 조금만 비뚤어져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훈이가 캐리커처 작업하니까 인물에 대한 관찰력은 저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훈이 말 듣고 수긍하고 다시 수정 작업을 했어요. 수정 작업한 거에 대해서는 훈이가 좀 만족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훈이한테 이 그림 좋은 가격에 팔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일단 긁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재밌으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